안녕하세요. 마픽돌입니다. 27분 만에 연기 없이 꿀 군고구마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구마는 사와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. 후숙을 시킨 후에 드시는 게 가장 맛이 있습니다. 집에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면 요즘엔 고구마가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나와서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씻기만 해도 깨끗하게 닦인답니다. 고구마의 양끝을 잘라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드실 때 진액에 묻어있던 자리에 흙이 묻어있을 수 있어서 흙을 씹을 수도 있답니다. 예전에 저 그런 경험 종종 했거든요. 손질된 고구마는 깨끗한 물에 두세 번 헹궈주세요. 넓은 접시에 고구마가 겹치지 않게 쭉 펴줍니다. 그래야 골고루 익어요. 고구마가 이렇게 익혀보니까 잘 터지길래 고구마가 터지지 않게 구멍을 내줄게요. 요즘은 광파 오븐 렌즈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? 그런데 사용법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스피드 자동 메뉴라는 게 있어요. 여기를 보시면 군 고구마 굽기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C3에 군 고구마라고 적혀 있습니다. 선택 버튼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무게를 설정해 주세요. 최대 27분 설정인데요. 800g 정도 익을 수 있습니다. 숫자로 7번 설정이 제일 높아서 선택했습니다. 제품마다 선택 버튼은 다를 것 같아요. 확인해 보시고 누르세요. 지금부터 27분간 조리를 해주겠습니다. 27분간 설정한 조리가 끝나고 고구마를 찔러본 후에 덜 익었다면 고구마 위치를 위아래로 바꿔준 후에 같은 방법으로 다시 설정해서 7-8분간 더 익혀줍니다. 추가로 7-8분 조리를 해준 후에 문을 열어보니까 충분히 익었는지 고구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. 보이시죠? 이렇게 푹 익었을 때는 찔러 보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. 찌를 때 꿀물이 튀어서 얼굴에 튈 수 있거든요. 조심해서 하나하나 꺼내주세요. 물에 익힌 고구마나 찐 고구마는 입질이 통통하고 뻑뻑하잖아요. 그런데 이 고구마 이렇게 군고구마 모드로 익혀주니까 촉촉하고 연기도 하나도 안 나고요. 시간도 빠르고 무엇보다도 직화 냄비에 구우면 검정이 묻고 집에 불냄새가 나서 식구들이 싫어했는데요. 맛은 우리가 사 먹었던 군고구마 맛에 꿀이 정말 뚝뚝 떨어지고요. 굉장히 단맛이 강하더라고요. 이렇게 군고구마 모드로 굽는 방법을 안 다음부터는 매일 27분 투자해서 군고구마를 이렇게 구워두니까 식구들이 오며가며 맛있게 먹더라고요. 이 고구마는 식으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?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